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스포츠 게임 메타버스에 특화된 NFT 거래소를 만듭니다. 카카오게임즈 남궁훈, 조계현 각자 대표는 3일 3,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카카오게임즈의 현재와 미래라는 내용의 CEO 주주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골프 티타임 예약권과 게임 아이템, 아이돌 팬아트 등을 토큰화한 뒤 고유가치를 지닌 NFT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즉, 메타버스 A에서 이용하던 NFT 등 가상자산을 또 다른 메타버스 B에서 동일한 가치로 쓰거나 법정화폐로 바꿔야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NFT 거래소를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